밖에서 노숙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인데 아마 깍지가 온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깍지 때문에 얘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분갈이도 해주고 했는데 제대로 아직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아마 깍지가 이렇게 약간 빛이 나는 듯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병이 온 아이들은. 제가 어떤 고수님 보니까 퐁퐁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스프레이를 여러 분 해준대요. 제가 오늘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퐁퐁 물을 제가 한 방울, 지금 500ml 병에 한 방울 정도, 한 방울 반 이렇게 했어요. 그때 거품이 약간 생겼거든요. 이렇게 스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몇번 해주면 한 두세 번 해주면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보통 깍지 약칠 때는 흙까지 흠뻑 들어갈 정도로 깍지 약을 쳐주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약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이렇게 약간의 끈적임이 생기겠죠, 퐁퐁물이면. 그러면 그 깍지들이나 이 벌레들이 힘을 못 쓴대요. 어머나, 나도 모르던 거미줄이 뒤에 생겨 있네요. 거미들도 있고, 곤충도 살고 그러네요. 화초들이 있는 데는 항상 그러죠. 옆에 아이까지 예방차원에서 한 번씩 이 깍지들이 옆으로도 막 옮기잖아요. 예방차원에서 얘가 옮기지 않도록 한 번씩 뿌려줘요. 잎이 촘촘하게 통풍이 잘안 되는 애들이 깍지가 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애들도 올 가능성이 많죠. 겨울에 또 단수한다고 굉장히 또 물을 많이 아끼잖아요. 그럴 때 깍지가 또 생기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가끔 깍지 생겨요. 여기 꽂이 자란 것좀 보세요. 이렇게 곁에서 자라는 애들이 오히려 더잘 자라더라고요. 다른 곳에 혼자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서 같이 크니까 포근해서 더잘 자라나요. 이 아이 깍지가 심해서 이틀 전에 제가 퐁퐁 살짝 탄물을 뿌려줬더니 확실히 얘가 깨끗해지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깍지가 생기면 약간 끈적거림이나 또 반짝거림이 보이잖아요. 햇살이 비쳤을 때.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보이죠? 한번 했는데 오늘 한번더 뿌려주려고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안 치고 퐁퐁 제가 이제 500ml 병에다가 퐁퐁 한 방울 이렇게 우리 펌핑하는 그 퐁퐁통 있잖아요. 거기서 한 번만 딱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지금 한번 해주고 이틀 지났어요. 근데 확실하게 애들이 아이가 확실하게 생기가 돌아요. 어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기 엄청 심했거든요. 밖에 있다가. 네, 너무 건조하면 깍지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저기 베란다 거리 끝에서 제가 화분도 작은데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이면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분갈이도 해주고 했는데 너무 또 얘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한 지도 좀 됐고 해서 이제 퐁퐁을 물에 다 희석시켜서 지금 한번 했는데 확실히 얼굴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도 혹시나 깍지 때문에 고민이면 500ml 그 스프레이 병에다가 보통 이렇게 퐁퐁을 너무 많이 차면 또 애들에게 해롭겠죠. 그러니까 한 방울 정도 해서 흔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신기해. 얼굴이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얘는 이제
이쁘게 자랄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목대도 실하고 얘가 굉장히 이뻤었는데 베란다 끝에서 제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베란다 밖에 여름에 햇살 보라고 저기 멀리 내팽개 쳐주고 잘 관리를 못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애들은 눈앞에서 봐줘야 되는데 햇살 더 보여주려고 내놨다가 순환을 당했는데 이제 깨끗하게 얼굴이 돌아오고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베란다 햇살 속에서 겨울 동안 소생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기쁘네요. 이렇게 이파리가 따닥따닥 붙은 애들이 깍지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예방차원에서 뿌려줬던 애한테도 오늘 또 같이 또 한 번 더 뿌려주네요.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우주목도. 뒤에 홍매화도 한번 뿌려주고. 요 애기다. 제가 베란다라 거의 약을 잘 안 쓰거든요. 평소에 또 깍지가 또 많이 생기는 편도 아니고 제가 물 주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깍지가 잘 안 생겨요. 아주 건조할 때 깍지가 많이 생긴다잖아요. 깍지가 없나 막 이리저리 막 살펴보고 다녀요. 아 재밌네. 재밌어가지고. 네, 물리더즈예요. 얼굴이 완전히 쫄아들어가지고 너무 좋고 맞죠. 이 아이도 작은 화분에서 고생하니까 한번 뿌려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